네! 주소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라투비 티스타 TV 함께하는 역기상을 오늘의 차바드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예요. 아 귀여워 주바. 아 주바. 그렇죠. 미쳤네요 드디어.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의 첫바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욕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 욕하세요. 네 하마인간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도 별풍선 쏘다니 당신은 진짜 귀가 없나. 자 어쨌든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한다고 했어 내가? 나 프로토스 한다고 했는데. 자 쭉쭉 찍어주라면서 오늘의 첫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자 이 팀 안녕하세요. 1년 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팬이에요 쭈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끼어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마인간님. 네 저도 팬이에요. 토스전에 노게이트 더블렉스 하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 토스전인데 노게이트 더블렉스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격차가 벌어질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토스전에 노게이트 더블렉스. 자 이걸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살레망의 공격이 없어야 돼.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거 할만하지 않아, 얘들아? 이거는 진짜 할만할 것 같아. 투수전에 노게이트 더블렉서스. 에? 네, 좋됐다. 정체 존나 빠르네. 이거 방풀이냐?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람이 일단 원서치 쳐 들어왔는데, 자, 막으면 돼. 아니, 막으면 되잖아. 와 자다 움찔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게임에 집중을 못하더라고. 게임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면서 이제 경기를 또 진행하려고 하시는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질 것 같네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제가 여기서 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못 막는다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고. 질러도나? 질러 오른 타이밍이거든요. 원래 지금 뛰어오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알고 있었어. 근데 만약 여기서 캐논을 완성시킨다라면 또 말이 달라져. 야, 다 가지 마. 좀 씨발 나 하나만 찍었는데 왜 다 가니? 캐논을 만약 완성시킨다라면 말이 달라질 거야. 완성됐어? 씨발 좆됐네. 막았다. 취소했어. 자, 게이득이죠? 자, 노게이트 더블렉서스를 성공시켰네요. 게이득입니다. 네. 자, 아니, 노스프린트3를 전 성공했어. 이제부터야. 간다. 아니, 왜 이제부터냐면은, 보시면 압니다. 아이 취소했어요 여러분들. 취소한거야. 깨진게 아니야. 자 그래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캐논을 바로 다시 지을 수 있는거였고. 자 게이웨이를 이쪽에다 지어주고요. 드라군 게이드 너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안그래? 자 아 충분히 괜찮아요. 상황이 나쁘다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대다수일텐데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마당이 돌아가거든요. 이 앞마당이 돌아가는 거를 캐논으로 환산을 해서 후반 운영을 들어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나 생방이나 못하는 건 여전하네요 이러시네요. 개소리야 이기고 있는데. 아니 앞마당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럼 내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일단 게이트웨이 완성. 이제 로보틱스 지어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충분히 괜찮죠? 아니 이거는 진짜 스타크래프트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진짜 이 팀이 이기고 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테크가 느리다고? 네, 테크가 느린 건 상관이 없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테크가 느리잖아. 테크가 느린 대신 앞마당이 빠르잖아. 사내방이 앞마당이 없잖아. 이건 사내방이 드랍인가 뭔가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리버를부터 뭘 준비하고 있어. 이거 근데 그것만 막으면 돼. 아, 뭐 방금 존나 뭐야 이거 왜 이거 뭐야 이거.
이것만 막아. 오케논. 오케논. 막으면 돼. 아니 진짜 불가능이란 없어 인생에. 다 할 수 있다니까. 자 선생님 드라고 놓죠. 아싸 들어왔다.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자 이거 보세요. 3게이트 온니 드라군. 3게이트 온니 드라군. 3게이트 온니 드라군 게이트.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로보틱스 오케이 좋았어 게이트. 자 이거는 보시면 압니다. 막으면 돼. 아니 딴 거 필요 없고 막으면 돼. 어그로 끌면서 드래곤 교환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사내방 캐논 못 때리게 어그로. 자 디펜스 게이드 사내방 캐논한테 지죠. 자 막았죠. 봤습니까? 봤습니까? 아니 봤냐고요 여러분들. 봤습니까? 이게 이티입니다. 이게 이티가 아니고 이게 이티입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끝났어. 자, 로보틱스 완성. 할 수 있는 거 이제 리버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이제 리버 가는 거. 근데 저는 4게이트 늘려서 4게이트 드라곤 뽑을 수 있는 채비가 완성이 됐어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앞마당이 있고 없고 게이드. 자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이거는 예측 불허긴 한데 제가 상황이 괜찮아졌어요. 초반에 그 질럿한테 프로브 3개 잡히면서 앞마당 멀티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어까지 눌렀어요. 지금 막 난리 났어 지금. 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프로토스의 상징은 자원.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물량. 그게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보세요 진짜 설레망이 다크가 아니잖아. 내 로보틱스를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서 드라곤 어느정도 생산을 해주면서 로보틱스 딱 눌러주면서 자업 눌렀어. 돈이 되거든. 자 부유합니다. 괜찮은 집안이에요. 자 상당해 지금 난리 났어. 이 유튜브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이티하고 이러시는데 저도 이제 또 방송을 많이 해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 업로드 할 테니까 네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드라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드라곤도 못 뽑고 질 뻔했는데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한번 들이대봐. 이거 상대방이 이게 캐논에 들이대면은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상대방이 리버만 뽑아서 리버로 조지겠다 옵저버 먼저 뽑았어요. 이거 늦었어. 절대 못 뚫습니다 이러면. 왜? 옵저버 먼저 뽑았거든. 아 옵저버 먼저 뽑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게이트 하나 더 늘어나고요. 아둔. 아둔에 앞마당 가스 들어가면서 운용 들어가면 돼요. 이러면 테크 역전이죠. 3게이트에 온니드라곤 했는데 막혔어. 자, 그 다음에 상대방 할 수 있는 거 없어. 나는 게이득이고, 상대방은 개손해죠. 좋습니다. 상대방 트리플 가면요. 상대방 트리플 가면 때리면 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왜냐 내가 앞마당 멀티가 쭉 엄청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 트리플 멀티를 바로 먹는다? 보고 따라가도 안 늦어요. 자 그만큼 괜찮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다는 상황이죠. 이거 나가서 자리 잡고 사내마 이제 오는 거 잡아먹을게요. 이겨요. 쫄지마 쫄지마. 그렇지 빼빼빼 쫄아 쫄아 빨리 쫄아. 자 자 좋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티 상황이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상황이 보이죠. 자 그 다음 01업이 돼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지상병력 싸움에서도 절대 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옵저버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죠? 사람의 트리플을 먹던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길대로 그냥 걸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질러 드라곤 뽑아 제끼면서 셔틀은 오고요. 자, 옵저버 나오면서 살레망 잡아먹고, 그러면서 다크템플러 테크 올라가면서 트리플 먹고요. 자, 살레망이 이제 어떤 빌드를 타는지 옵저버를 보면서 살레망 맞춰가면 되고요. 자, 옵저버 잡아주는 컨트롤 기가 막혔습니다. 살레망 옵저버 스피더까지 하면서 CR을 밝혀주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은 살레망이 앞마당 멀티가 아니라는 소리죠. 아, 트리플 멀, 아, 뭐야, 그,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레망이 멀티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저도 멀티를 가져가면서 운영을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공이로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심한 거고요. 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에서 이런 차이는 정말 쉽게 벌어지는 차이가 아닌데, 상대방과 이런 업그레이드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도 되는 거예요. 자, 시야 싸움 안 지고요. 옵저버 스피드업 하면 뭐합니까? 유닛이 안 되는데. 자. 자, 템플러까지 뽑아주는 클라스. 자, 싸워요! 안 집니다! 절대 안 져요! 일단 찍어놓고 구경하겠습니다. 아, 절대 안 져요. 이기죠? 이게 바로 ET 클라스. 이게, 상대만 이길 수가 없어요. 멀티 차이, 자원 차이, 상대방이 이기는 거 하나도 없고, 자, 그러는 가운데 업그레이드까지 앞서기 때문에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아, 말도 안 되죠, 이 물량 차이. 진짜 클라스 있는 컨트롤도 보여주는 가운데, 아, 좋아요. 그러면서 질러까지 탑세를 해서 상대방 보고요. 자, 그러면서 자지야 제재 가볍게 승리를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 아니겠습니까?